현재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? 여기 보면 온실 온도는 온실에도 온도계가 있습니다. 먼지가 좀 꼈는데 한 18도에서 19도 사이. 눈이 안 좋아서. 짜잔. 왼쪽부터 양이 꽁이 달리 아주 잘 있습니다. 내가 만든 온실 한 15도 정도 차이 나네. 햇빛이 조금 좋으니까. 나는 여기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버튼 뽁뽁이 뜰 수 있게끔 하는 유리 붙어 있습니다. 이 버튼 뽁뽁이라는 찍찍이, 찍찍이로 네, 투명 아스테이지. 야, 꽁이 무서워가지고 경계하고 있다. 깜짝 놀래. 냄새 맡고 봤나? 찍혔나? 꽁이가 달리 냄새 맡고 깜짝 놀랐어. 이렇게 이중으로, 옆은 이중으로 돼 있고 위는 이렇게 그냥 좀 약간 두꺼운 유리로 돼 있습니다. 유리 깨질까봐 안쪽에 뭐지? 안전 필름이 있거든요. 유리 깨지면은 이렇게 잘 깨지면은 달라붙어 있게끔, 그리고 깨, 잘 깨지지 않게끔 하는 안전 필름이 있습니다. 안전 필름 붙이고 여기 문풍지로 좀 사이로 해가지고 딱 밀착되게끔. 이 앞도 이중으로 하면 좋은데 앞은 약간 이렇게 이중으로 하기가 불편해가지고 밑은 이렇게 아스테이지로 여러 개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애들 서로 싸우거나 그럴 때 퇴로 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대부분 이쪽으로만 여기로만 다니더라고. 어디든 다 다닐 수 있는데 귀엽다. 애들 여기서 지내는 모습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하려고. 꽁이는 입이 좀 지저분하네. 달리야, 누나들하고 잘 지내네. 달리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다 잘 지냅니다. 양이 따뜻하고 좋지? 햇빛이 좋아가지고 따뜻하네. 실내보다 더 따뜻하네. 전체적인 모습은 요렇게인데 위에 먼지가 많이 앉았네. 여름에는 이거를, 이 아스테지를 띄고, 이거 띄고 요 유리창을 띌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유리창을 띄고 그 이제 모기장을 치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쓸 수 있게끔. 지난 겨울에 그 뭐지? 이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비닐 온실? 그걸 썼었는데 여름에 보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름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제가 만든 겁니다. 여름에는 유리를 떼고 여기를 이제 모기장으로 칠 수 있게끔 요거를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딱 풀어서 떼면은 됩니다. 옆에도 다 분리될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. 셋은 같이 잘 들어가 있는데 깡이가 여기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들어가. 오로지 깡이만 있어. 같이 다른 고양이 있지를 않아. 깡이야, 어디 갔다 왔어? 들고 왔니? 아니야? 다 먼지 아니야? 응? 이거 봐. 이거 봐.
좋은데 뒹굴었어?